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원이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시흥시의회 8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9대 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선 시의원인데요. 박 의원은 최근까지 지역구 조정식 의원의 보좌관과 갈등이 있었다면서 당분간 무소속으로 남아 시의원 역할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춘호 의원이 25일 오전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자신이 추구해온 정치적 가치와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깨달았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는 시민을 이해하는 진심이 퇴색되어가면 물론 균형과 공정성을 희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저의 가치관과는 맞지 않는 일입니다. 탈당의 주된 이유로 거론됐던 조정식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시인했습니다. 지역 사무실에서 시의원들의 입장과 일정을 배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조 의원에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지역 사무실에서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다 드렸는데도 어떤 뭐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저도 사무실에 좀 자주 안 가게 되고 하다 보니 틈이 더 아마 벌어져서 이렇게 지금 된 거고 지역 사무실이 그 부분들을 흡수를 못하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더 느낀 점은 그냥 와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뉘앙스로 받았다고 저도 조금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시흥을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윤식 전 시장을 돕지 않겠냐는 지역정과의 예상과는 달리 확정된 것이 없다며 무소속으로 남아 시의원 역할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가 민주당의 이제 당원으로서 있으면서 선거를 못 도와주는 그런 게 또 하나의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고민 끝에 제가 잠시 당을 떠나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에 탈당을 하게 됐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의 탈당은 시흥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이 무소속이 될 경우 후반기 시흥시의회 의원 분포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1명으로 재편되면서 후반기 원구성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